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을 먼저 확인하십시다. 오직 복음만 가지고 누릴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날마다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므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의 기도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붙잡혀진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은,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영창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하네.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네.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전파되리. 아
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로다. 이 축복된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칼과 방패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승리토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고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가지고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순례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언약의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자신을 알고 과거를 내어 감사를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은약의 인정을 가운데 있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에게 하시며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있음이 축복되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며 이 일이 우리의 미래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행복하게 하시며 구원의 여정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며 그리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어림없는 불행이 또 방황이 계속된 이 땅 위에 숨쉬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유정을 걸어가며 237 나라 5천 경도를 살린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안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유정을 가는 순례자로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성령으로 주의 종들에게 충만케 하시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서 불행과 방황과 숨쉬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